벽, 짤막한 크리스마스 이야기, 로맨가리. 천사 같은 옆방 처녀의 쾌락에 겨운 신음소리는 그렇잖아도 고독과 낙담과 총체적인 혐오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의 마음에 일격을 가한 것 같네. 그는 또한 자신이 남몰래 그 미지의 처녀를 사랑하고 있었노라고 털어놓고 있었네. 그녀가 어찌나 예뻤던지 감히 말도 걸 수 없었다고 그는 적어놓았더군. 그는 그 또래에 제대로 교육받은 영국 젊은이가 함직한 신랄한 비난을 구역질나는 추잡한 세상을 향해 던지고 있었네. 그런 세상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면서 말일세. 그래서 청년은 커튼 줄을 잡아 뽑고는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고 만 걸세. 그 글을 다 읽고 확인서에 서명을 한 나는 방을 나서기 전 잠시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옆방은 조용했네. 오래전에 사랑의 유희를 끝내고 당사자들은 기분 좋은 잠에 빠져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지. 그게 인간 본능의 한계니까 말일세. 만년필을 주머니에 넣고 내가 프랑스어로 신의 죽음용이라고 부르는 왕진 가방을 집어들고 심기가 몹시 불편해 보이는 잠이 덜 깬 집주인이랑 경찰관과 함께 층계를 내려가려는 순간 나는 문득 그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 호기심에 사로잡혔네. 물론 그럴싸한 구실은 찾아낼 수 있었네. 어쨌든 그 처녀와 쾌락의 파트너는 비극이 일어난 방과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으니 말일세. 그들이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알려줄 수도 있었지. 하지만 내가 그런 행동을 한 주된 동기는 변태적이든 파렴치한 것이든 마음대로 생각하게, 특별한 호기심에서였다는 사실을 자네에게 숨기지 않겠네. 나지막한 신음과 숨소리로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그 천사 같은 여자를 한번 보고 싶었다네. 나는 그 방 문을 두드려 보았네. 아무 대답이 없었지. 그 여자가 아직도 남자를 안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겁에 질려 있을 두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네. 내가 어깨를 으쓱하고는 그냥 층계를 내려가려고 할 때였지. 두세 차례 문을 두드리며 존스양 존스양을 외치던 주인 여자가 열쇠 꾸러미에서 열쇠를 찾아 문을 열었네. 외마디 소리가 들려오더니 주인 여자가 일그러진 얼굴로 방에서 달려나왔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커튼을 젖혔네. 침대 위를 한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벽을 통해 들려와 청년을 절망적인 행동으로 몰아간 그 탄식과 소스라침과 신음소리의 정체를, 청년이 완전히 오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네. 베개 위에서 나는 비소 중독으로 인한 온갖 증상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런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있는 금발머리 여인의 얼굴을 보았네. 처녀는 몇 시간 전에 죽은 것 같았네. 그녀의 마지막 고통은 길고 고통스러웠던 모양이야. 탁자 위에는 자살 동기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유서가 놓여 있었지. 그녀가 죽은 이유는 고통스러운 고독과 삶에 대한 총체적인 혐오감 때문이었네. 말을 마친 닥터 레이는 우정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울분에 겨워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고 항의의 말조차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망연자실해 있었다.
그렇다네, 벽은. 하고 의사는 꿈꾸듯이 중얼거렸다. 자네의 아주 참신하고 흥미로운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주제가 될 걸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제 신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으니 말이야.